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게스트가 두 분이 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일단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해놓고 속이지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선 마르코. 진짜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너무 접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 근데 남자분 목소리는 페타. 야 어떻게 또 페타를 안 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장난 전화를 위해서 이렇게. 아 나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간단히 자기소개를 그러면 한번 좀. 아이 앵그레 한데 자기소개 오늘 텐션 좀 높여볼까요?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뚜입니다. 뭐야 그 끝이야? 반갑습니다. 그럼 나 텐션 좀 높일 테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채레채 채채 채르지레채채 채채 리포터와 유튜버를 함께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최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네, 저는 오늘 소개할 필요 없지만은 너도 나처럼 해봐. 어깨 피세요, 페뚜씨 아직 텐션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저는 와바로 와바 와나나. 뜻이 했다 하더라도 유튜브용으로 이렇게 만약 제작이 되려면은 완벽한 인사가 필요하긴 해요. 와 바로 와 와나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도. 채채레채 채채 페페페페페 채채레채 채채 채르채레채. 장난 전화 일단은 간단히 공지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상대방이 제가 장난 전화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는 절대 걸리지 않을 거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와나나 스튜디오의 최희선입니다. 이거 약간 상담원 말투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와나나 스튜디오 상담원 최희선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절대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솔직히 절대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직 리포터의 또 목소리.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와 형이 제 보이스피싱도 하는 거야? 네, 제 전문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그래서 영어 해석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어? Hello, I'm badly confused about her. 읽을 순 있는데 이 영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인물은 꽈뚜룹이기 때문이죠. 꽈뚜룹한테는 약간의 언지를 해놓은 상태. 어떤 언지냐면은 그 광고 관계자인데 전화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전화를 받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밑밥은 깔아놨네요. 예. 영어 그러니까 내가 걱정한 게 그거야. 영어로 말해 되냐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꽈뚜룹이 영어로 말하라고 하면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와 나 진짜 솔직히 영어 잘합니까? 영어 모른다 하면 됐지. 나 거의 흥선대원군 수준이지. 흥선대원군의 영어로 거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는 건가? 못한다는 거지. 위정청사파. 이제 외국 문물을 배척한다는 뜻. 자 잠깐의 그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여보세요?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하라고 그냥. 성대모사를 너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뚜룹님. 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협업을 통해서 꽈뚜룹이 샌프란시스코랑 홍보대사로 하자. 한국 국제문화 홍보대사 국제교류 문화 홍보대사 뭐 이렇게 타이틀 길게. 좋았어. 아직까지 제가 좀 한국말이 있을까.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까뜨름님. 네, 저 트위치 코리아 박지은 대리입니다. 혹시 지금 전화 가능하신가요? 어디요? 아, 네, 트위치 코리아 박지은 대리고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트위치 샌프란시스코랑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그래서 까뜨름님께 전화 드렸는데 아, 너무 늦은 시간이긴 한데 지금 전화 가능하세요? 트위치 코리아에 박지은 대리가 있나? 아, 트위치 직원분들하고 꽤 친하신가 봐요. 아, 네,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트위치 코리아뿐만이 아니라 트위치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일을 같이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익숙하시죠? 네, 그래서 네네 네네,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요. 까뚜룹님이 안 그래도 미국 문화에도 관심 많으시고 그리고 트위치나 뭐 유튜브나 이곳저곳 다양하게 좀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국 국제문화 교류 홍보대사로 지정하는데 이제 까뚜룹님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뭔가요? 네네네. 컬처 컬처. 뭔가요? Korean National Culture. 네, 홍보 대사로 지정돼 있는 거죠. 보이스피싱이에요? 아 아니요, 저 트위치 코리아 분들한테 제 이름 물으시면 아실 텐데 제가 아직까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장은정은 개만화서 요즘 김재원 때문에. 아 저희 장난전화가 아니라 정말 꽈뚜름님 이제 샌프란시스코 네. 문화랑 그리고 한국 문화랑 교류하는 그 작업을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꽈뚜름님이 만드시는 생방송 콘텐츠나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앞서서 김재원님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김재원님도 섭외했습니다. 왜요? 김재현님은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섭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버워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흥해가지고 제가 섭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어요. 제가 김재현님 담당자는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까뚜름님과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락드렸고. 그러면 지금 트위치 샌프란시스코인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요 트위치 코리아인데 트위치 샌프란시스코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한국 너무 빨라서 샌프란시스코는 영어로 알아야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뭐 표하신 대로 하세요. 왜냐면 제가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같이 함께 다니면서 하고 있어서. So like, am I going to San Francisco and get paid, or am I just staying in Korea and doing the San Francisco thing? Pardon? 뭐라고요? Pardon? 아, make sense. 영어 잘 못하시나 봐요. 아, 왜냐면 제가 그 영국 영어를 배워서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같이 함께 다니면서 미국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Persian 이렇게 좀 발음 센 영어 좋아해가지고. 아, 그 성함이 박지은? 박지은 대리입니다. 그럼 제 소개를 먼저 영어로 해드릴게요. 네. Hi, Katrup.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Ji-eun Park, and I work to the Twitch Korea. I will help you. Okay. So, like, am I flying to San Francisco? Can you explain the process of doing this? 네, 제가 한국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랑 협업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 없으시죠? 펄든? 좋다고요.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 줘요? 네, 3.3 떼고 저희가 1,000만 원 지급되는데요. 그러면 966만 원 정도. 근데 저는 사업자라 10% 부가세 가능한가요? 아, 네,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혹시 세금 계산서 되게 그걸 좀 꽂아주실래요? 사업자 그것도? 아, 네, 저희가 트위치 코리아 사업자 등록 중 우리 까뚜름님 그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메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한테 할 말 더 없으세요? 뭐야! 끊었어! 아 눈치를 챘어! 아니 중간에 챘어! 아니야 형님! 아, 그게 아니고 눈치를 일찍 챘는데 일찍 챘어? 말을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 있잖아 다시 해보자. 안녕하세요 천천히 그냥 편하게. 그리고 그거 뭐야?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아니 얘가 할 말이 뭐가 있어 씨발. 빠졌어. 이제 그러니까 입을 푼 거야. 왜냐면은 다음은 우리가 줄기를 많이 잡아놨잖아요. 전화를 받았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돼. 왜냐면 나 첫 저기 할 때 분명 다 전화를 안 받았어. 안 받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 누구시냐고. 그래서 좀 어려웠었는데. 근데 어쨌든 누군지 몰랐을 거 아니야 도로비. 누군지 몰랐겠. 누군지 몰랐을 거 아니야. 누군지는 몰랐겠죠. 아, 야 조금 아쉽네. 해보자. 자, 손 모아서. 이게 뭐라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트위치 인도네시아에서 전화를 할 거고요. 인도네시아. 아빠 까발. 아빠 까발. 나도 막이는 까발 한다. 드래곤도 다 비빈다. 안녕하세요. 아빠 까발을 아까 쓰셨습니다. 한다. 그냥 보내다 한다. 아. 빅팬. 인도에서 제가. 아예 알았네 처음부터. 아, 그러면 언제부터 봤을까? 미친 거 아니야? 처음부터 알았네. 그래도 여러 가지 대체 요소가 많다고 했잖아. 이건 괜찮아. 빠뚜룸 엑스맨이 아니었습니다.